다음 한자에 들어있는 빨간색 글자는 어떤 글자일까요?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10개를 뚫으니 20개야 스물이빨 10개를 뚫으니 20개야 스물이빨 10개를 뚫으니 20개야 스물이빨 10개 그랬어요. 10, 10이네요 뚫으니 그랬어요. 뚫을 권입니다. 20개야 이거는 스물이빨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물잎과 스물잎발은 다르다 그랬어요. 스물잎은 열십과 갈고리걸과 한일이 합쳐진 게 스물잎이었어요. 그런데 스물잎발은요, 열십과 뚜룰권이 합쳐져서 스물잎발이 된 거예요. 10개를 뚫으니 20개야 스물잎발 이렇게 음유를 집어넣어서 가락을 넣어서 읊어드리는 것은 스물잎발을 만들고 있는 열십과 뚜룰권의 그 장면을 순서대로 익히라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물잎발은 열십과 뚜룰권이 합쳐져서 스물잎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